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리포터 신혜리 기자입니다. 네, 오늘 9월 7일, 미국은 노동절 휴장하는 날인데, 우리나라는 뭐 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난주에 정말 스톰이 불어왔잖아요. 뉴욕 증시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지금 뉴욕 맨하탄에 계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성함은 이정우 전문가님이신데, 지금 미국 맨하탄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한국 법인 지사장님으로 계시는 이전에는 딜로이트나 다른 미국 금융 거래 관련해서 전문을 하셨고요. 네, 지금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우입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한 15년 정도 경영 컨설팅, 주로 파이낸스 인더스트리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했었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에쿼티를 활동을 좀 했었고요. 이제는 여기서 이제 한국 기업에, 맨하탄에 있으면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자문하면서 지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방송 활동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정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정우 선생님을 사실 페이스북에서 만나 뵙게 됐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기사 올린 거 관련해서 코멘터리를 주셨는데,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셔서, 아, 이분을 꼭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방송 끝나시면 이 블로그도 한번 좀 소개를 잠깐 해주시는 시간이 있으실 텐데, 블로그에도 굉장히 전문적인 글을 많이 올려주셔서, 제가 이제 뉴스포터 기고자로 한번 섭외를 해볼까, 그렇게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저희가 이제 45분을 세팅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것들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중간중간 제가 질문을 받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소프트하게 진행을 할게요. 지금 뉴욕이 사실은 코로나에서 가장 코로나 확진자가 많았던 주였잖아요. 지금 상태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뭐 뉴스에는 미국의 확진자들이 많이 줄었다. 예전에는 뭐 얼마 전까지 7만 명 정도 하루 확진되다가 지금 3, 4만 명대로 줄었다고 하는데 실제 분위기는 어떤가요? 뉴욕주를 비롯한 뉴욕시는 사실 지금 상당히 많이 안정돼 있습니다. 지금 뉴욕시 같은 경우는 확진율이 그러니까 총 검사한 사람 대비 실제로 이제 파지티브로 나타난 사람의 비율이 뭐0.7% 정도예요. 그러니까 1%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 뭐 3월 이때가 정말 피크였죠. 맨하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뉴욕시 전체가 피크였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이 거리를 나가보면 정말 그 영화 I am Legend 아시죠? 나는 네. 전설이다. 그게 이제 뉴욕 배경이잖아요. 완전히 약간 과장을 하면 약간 그 영화 분위기 같았어요. 사람도 거의 없고 차도 안 다니고 약간 과장하면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신년스러웠는데, 6월부터는 이게 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3월, 4월에는 정말 차도 없었는데, 5월쯤부터는 이제 다시 뉴욕시의 교통정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정체가 그렇게 반가웠던 적이 살면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진자도 줄고, 그러면 상황이 나아졌는데, 이제 뉴욕시는 특히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마스크를 하고 다녀요. 예, 그래서 저 남부나 다른 쪽과는 달리 이제 사람들이 그런 그 방역 지침에 잘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이제 내일이 이제 노동절이죠. 그래서 지금 3일 연휴인데, 어제 그제 제가 좀 나가서 다녀봤는데, 사람들이 뭐 가족 단위로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모여서 연휴를 즐기기도 하고, 또 관광지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돌아왔더라고요. 이제 사실 외국 관광객들은 많이 없는데, 이제 그 미국 관광객들이 많이 돌아와서 뭐 허드슨야드 배슬이나 뭐 타임스퀘어나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지금 미국이 뭐 가장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는데 그나마 다행이고요. 코로나는 잦아들었는데 코로나 때 굉장히 랠리를 보이던 장이 지난주부터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이틀 연속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첫날은 뭐 정말 좀 공포였는데 둘째 날은 그나마 좀 선전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기술주가 떨어진 배경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이렇다 저렇다 확실한 그런 분석들은 뭐 나오진 않지만
그동안 한 가지 좀 충격적인 게이 나스닥 고래라고 그 외신에서도 뭐 나스닥 웨일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손정희 회장이 최근에 기술주를 콜옵션을 굉장히 많이 사들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포터에서도 이 나스닥 상승의 배경에 분명히 뭐 손정희 회장의 콜옵션 워낙 규모가 컸으니까요. 40억 달러라고 하니까 영향은 주었을 수 지만 사실 이게 절대적인 영향은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전문가님께서는 이거 바라보시는 시각들 그리고 좀 나오는 소식들 어떻게 정리하실까요? 기본적으로 현재 그 장세는 유동성 장세죠. 무슨 얘기냐면 그 연준이 지금 엄청나게 레디컬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펴고 있죠. 그래서 지난 3월에 코로나가 미국을 덮치자마자 시장이 완전히 폭락하고 경제가 올스톱당하고 그래서 완전히 패닉이 왔었죠. 실물 경제도 그렇고 금융시장도 그렇고 자본시장도 패닉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연준이 발빠르게 대응을 하죠. 그래서 우선 그 막혀 있는 단기 금융 시장에 뭐 CP나 머니 마켓에 이렇게 유동적인 얼어붙어 버리니까 거기에 일단 자금을 충분히 공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채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도 많은 유동성을 공급을 하죠. 그래서 MBS나 회사채 심지어 회사채까지도 연준이 사주겠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원래는 이제 중앙은행이 그전에는 그 모기지 백 시큐리티 MBS하고 국채만 사는 거였는데 이제 이번에 과감하게 회사채까지도 사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심지어 이제 소위 말하는 fallen angel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량 등급이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량 등급이었다가 이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그런 회사채들까지 사주겠다고 이렇게 과감하게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니까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연준의 과감한 그 정책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단 뭐그 정책 금리를 제로금리대로 확 낮췄죠. 그래서 그런 완화적인 그런 정책들이 일단 시장의 불안을 급속하게 안정시켜줬고요. 아울러서 미 연방 정부가 또 이제 과감한 또그 재정 집행을 감행했죠.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소위 말하는 그 직접 지급액들이 미국의 가계에 바로바로 이렇게 집행이 됐고 또 소기업들의 지원하는 그런 소위 PPP라고 하는 건데요. 론의 성격, 론이지만 사실 이게 그랜트입니다. 그냥 그런 자금들이 가계와 소기업들에게 공급이 되면서 이제 이 바닥 경제가 좀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뭐 소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어려움 맞은 그러니까 항공사 이런 뭐 대기업들에게도 신용을 공급하고 자금을 지원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신용 그런 경색이나 유동성 문제가 풀리면서 이게 경기 분위기가 이제 확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런 이렇게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에 이제 많은 미국 개인들이 소위 로비드 트레이더라는 개인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참여하게 되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고 저금리 초저금리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최근에 이제 소위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이제 그 정책을 좀 약간 바꾸게 됩니다. 톤을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목표 2% 목표를 평균 목표 타겟으로 바꾸면서 일정 부분 2% 이상을 초과하는 인플레이션까지도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경기의 오버슈팅을 약간 감수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면서 0%대 초저금리가 맥스 5년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시장에 주게 되니까 이제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그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연준과 중앙정부의 그런 과감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회복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좀 과열이다. 이런, 우려감이 나오는 게 사실이죠. 사실 이게 과열이다라는 우려감은 뭐 4월부터 있었습니다. 왜냐면 실물경제는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금융시장은 특히 이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주식시장은 계속 이렇게 상승해 그 랠리를 계속 해와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유리돼서 움직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런 유동성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을 떠받쳐 온 거고 최근에 이제 불거진 얘기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콜옵션 거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사실은 콜옵션 얘기는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캐치했었던 거는 소위 말하는 풋콜 레이시오, 그러니까 풀옵션과
풀옵션의 비율을 따지는 그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이게 그 풀옵션이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옵션 같은 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소위 말해서 프로텍티브 콜, 프로텍티브 풋 해갖고 이제 주식을 산 다음에 그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풋을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사고 풋을 사고 해서 이런 것 소위 저희가 이제 프로텍티브 콜 스트레이지라고 하는데 그런 거래들이 막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개는 원래는 풋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0.6대로 떨어졌거든요. 이게 떨어진 게 사실 오래됐습니다. 몇 달 됐는데 0.6, 1 이하라는 얘기는 이제 콜 옵션의 거래량이 풋 옵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0.6이라는 숫자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지난 2016년인가요? 그때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근래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콜 옵션 거래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 한 가지가 이제 주식 시장이 보통 하락을 하면 시장 변동성은 상승을 하잖아요. 반대로 움직이는데 최근에 코로나 증시 이후에는 주가와 시장 변동성이 좀 같이 상승하는 그런 이상한 형상들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콜 옵션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많은 외신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빈후드 그 거래하는 분들이 주식뿐만 아니라 옵션에도 이제 뛰어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정말 실제로 맞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로빈후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로빈후드를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사용해 보시면 정말 간단해요. 한국 HTS랑 어떻게 달라요? 로빈후드가? 일단 로빈후드는 일단 한국처럼 공인인증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네. 지문으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아주 단순하고 깔끔한 창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갖춰져 있고요. 또 이제 그 이런 걸 생각 구글 같은 거 인터페이스 보시면 되게 깔끔하지만 상당히 효율적으로 돼 있죠. 로빈후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그인할 때 그런 무슨 뭐 개인정보 넣고 비밀번호 넣고 거기에 무슨 뭐 인증하고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간단하게 로그인해 들어가서 매우 깔끔하고 단촐한 그런 쉬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주식 거래뿐만 아니라 옵션 거래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렇게 아주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빈후드의 ETF도 살 수 있고 그럼 거의 옵션까지도 되면 거의 다 거래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 ETF, 옵션 다 할 수 있어요. 네, 매우 간단한 단순한 인터페이스로.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캐시가 정부의 직접 지원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정부 직접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퇴직을 당했거나 일시 퇴직을 당해서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정부가 주는 돈이 자기가 원래 벌던 돈보다 사실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서 놀면서 캐시는 있으니까 로빈후드로 주식 거래를 시작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